정근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 때문에 방송을 못하겠어요. 왜요? 의원님 뭐 지금 사퇴 압박받는다고 지금 정청래 지켜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예. 혹시 읽어봤어요?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뭐, 페이스북에 쓴 그대로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재명 후보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셨지만 네. 탈당을 종용하고 있다. 네. 아, 정말. 아니,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쓴 그대로인데, 네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정청래가 탈당하거나, 나를 제명시키거나,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의원님 속상하시더라도요, 네.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저희 1월 21일 날 많은 분들이 대동단결해서 정말 저희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건 하지 마세요. 아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조계사에서 그거는, 연락이 왔어요. 네. 저희가 집회를 안 하면 민주당으로는 안 가겠다. 아, 그래요? 벌써 딜이 들어와요. 저희가 집회, 그 정보과 형사들이 애기 조계사한테 어느 단체가 집회하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개혁국민운동부보다 그 촛불 대표한다. 그때 서초동 100만 원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다라고 했더니 쫄았는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래 21일 날 승려대회를 하고 민주당으로 갈라 그랬는데 민주당을 안 가면 그 집회를 안 하게 할수 있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고 저희가 그럼 자승 대선 개입한 거 사과해라. 그러면 저희가 집회를 안 하겠다. 그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고요. 네.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저는 불교계를 떠나서 제가 오늘 참다 해대도 너무한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 오늘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뜻일 리가 없다. 후보를 잘 모셔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하실 말씀 많겠지만 욕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전 절대 탈당하지 않는다. 그건 저희가 더잘 알아요. 공천 컷오프 돼도 안 컷오프돼도 나가셨던 분인데. 탈당하지 않았다. 그냥 나는 내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제가 공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그냥 뭐, 너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당이 그냥 이런 문제는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밑에서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누구를 만나서 이러저런 좀 이재명 후보 지지율 왜 답보 상태냐, 이런 걸쭉 얘기하고 그랬는데,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가슴에 불을 댕겨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러저런 문제가 있다.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저를 자르면,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갈 거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떨어지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더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밖에 생각을 모르고, 밑바닥 민심 모르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비록 저의 문제지만,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이런 상태에서 정청래를 자르면,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되겠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잘못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좀 썼는데 저는 탈당하지 않습니다. 네, 의원님 자리 지켜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늘 옆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저는 당원과 지지자 국민만 보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힘내시고요. 네, 나머지는 감사합니다. 시민들에게 맡기십시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 많이 속상하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신 거 보니까. 저 말이 정답이죠. 정청래 의원님이 탈당해갖고 지지율이 10% 오른다. 그래서 대선을 무조건 이긴다. 그럼 우리라도 탈당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불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하는데 그 책임을 정청래에게 물려서 정청래를 내쫓으면 불교가 돌아오고 무슨 대선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지지자들을 허탈해하고 지지자들 이탈하는 건 어떻게 막으려고요? 안 그래요? 지지자들 이탈하고 오히려 민주당 저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표 직결 안 되는 게더큰 거죠. 과거 2016년도에 김종인에 의해서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당할 때 민주당 지지율이 4% 5%가 출렁거렸었어요. 정당 지지율이 4% 5% 국회의원 한 명이 컷오프 당하면서 흔들린 역사가 없습니다. 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전략적이지도 못하죠. 만약 전략적이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전략적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불교계의 요구 들어주면 그냥 시끄럽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민주당 안에서 정청래가 눈에 가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 기회 삼아서 오히려 조계종 좌승 세력들에게 호응해주면서 이 기회에 정청래 쫓아내자.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안 되죠, 정치가. 특히 민주당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님 저희가 끝까지 지킨다 그래놓고, 결국 그의 가족들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가 조국 장관님 같이, 이번엔 정청래는 꼭 지켜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은 못 지켰어도 정청래는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후회할 짓안 하지 말아라, 민주당. 꼭 진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팔지 말아라.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 같고 누구를 보내서 탈당해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분명히 제가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아는데 이재명은 누구를 보내서 탈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만약에 탈당해야 되고 급하다고 생각하면 정청래 의원님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양해를 구하겠죠. 후보 팔지 말아라, 누군지 몰라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